TV.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오늘은 아우렐리언 솔 장인 현솔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 좁쌀입니다.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 현솔님 모셨습니다. 소라! 소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원샷캠 보시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아우솔 장인 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텐션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아우렐리언 소리 본인 맞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하이라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네. PD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여줘야 된다. 잘했죠?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다. 칭찬받았어요. 저는 원격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었거든요. 자, 이제 어떤 분인지 자막으로도 만나보시죠. 자, 현솔. 이름은 김유현. 나이는 24. 포지션은 미드입니다. 자기소개는 아까 해주셨고요.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아웃솔 장인 현솔이라는 거 현재 경력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 챌린저. 오, 챌린저까지 티어를 올리셨다는 건데 네. 그때도 솔로 간 건가요? 그때도 솔 원챔으로 올렸죠. 와, 대단하시네요. 챌린저 600포인트 그리고 전체 랭킹 130등까지 찍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진짜 오늘 제대로 장인님을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스트리머.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위치 스트리머의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트위치랑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을 하면 현솔님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트위치와 유튜브에 말 그대로 제 닉네임 현솔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올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피디님 준비해 주셨네요. 아, 네. 자, 현솔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채널이 굉장히 귀엽게. 아, 네. 제가 이렇게 따봉을 하고 있죠. 네, 쌍따봉. 쌍따봉.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편집도 제가 직접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네, 네. 편집이랑 이제 뭐 다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능력자. 아, 멋있네요. 아, 그렇네요.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위치 스트리밍은 보통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보통 이제 월수 금으로 이제 저녁 9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요즘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틀 뭐 2일에 1영상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올리고 이제 있다는 거. 네. 자, 다음으로는 샵 아웃솔 1위.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다음으로 로밍 박사. 이 로밍 박사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로밍 박사라고 하면은 뭐 일단 로밍을 잘 다닌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아우솔 자체가 로밍 챔프여서 아우솔이 로밍 챔프이다 보니까 그 아우솔을 가장 많이 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아우솔의 로밍을 제일 잘 살리는 제 장점이고자 제 어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거죠. 그래서 로밍 박사라고 적어주셨고 네. 그 밑에 게리형 보다가 섭외. 네. 게리형이라고 하면 이전에 장인어른에 출연하셨던 분 아닌가요? 네, 오른 장인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그분이랑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아니면? 게리형님이랑은 정말 좀 많이 친한 사이죠. 듀오도 자주 하고 네, 되게 그러면 친한 사이입니다. 저번 게리형이 나오셨던 장인어른도 봤단 이야기인데 아, 그렇죠. 그때 오른장인 계령님이 와서 네. 굉장히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약간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전혀. 제가 이번에 이제 계령 유행어 중에 네. 소 이지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오. 제가 한번 네. 한번 보여주시려고요. 계령 느낌이 절대 안 나오겠지만 네. 자,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요. 그 다음에 소 이지. 매력 있는 분이 네. 이제 또 저랑 친분이 있으신데 저도 이렇게 이번 나와가지고 소 이지하게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나 기대되는 장인님인데요. 예. 아, 와우가 빠졌대. 맞아. 아, 그렇군요. 우리 장인님의 플레이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장인어른
제닉스랑 함께 하죠? 그렇죠. 네. 이번 주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퀴즈 이벤트의 시간이거든요. 자,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타이탄 키보드에 스톤엑스 M1 마우스까지. 오. 여기 데스크가 바로 네. 게이머들이 없어서 못 산다는 아레나 데스크입니다. 좋은 점이 뭐죠? 일단 여기 이 어고 커브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고 커브 기술? 네, 손목에 무리가 덜 갑니다.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어고 커브 기술. 그리고 이쪽 콜리의 왼쪽 다리 있는 쪽을 보시면은 어? 여기 뭔가 있죠? 아니 헤드셋 거치대까지 여기에는 아스트로 A20입니다. 20 이것도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헤드 네.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야 헤드 전문가네 거의.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 자 퀴즈입니다. 이번 콜리와 미갈의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 방문기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1. 아스트로 A50 2. 제닉스 아레나 타입 4 3. 아레나 데스크 4. 스톰 체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번 퀴즈는 퀴즈 영상만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봤었던 그 장인어른 프리미엄 스토어 방문기 에피소드 1 영상과 함께 포함해서 오늘 퀴즈 영상과 에피소드 1 영상 포함해서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상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제닉스 장인어른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나이스캠팀 홈페이지 가셔서 전광판에 있는 글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퀴즈의 정답과 함께 장인 응원글을 본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방송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조종사 이렐리아 피자 배달원 11을 그리고 꼬기오 갈리오 스킨을 선물로 드립니다. 진짜 저게 많은 분들이 워너비 하는 스킨들이거든요. 저는 스킨도 스킨인데 일단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문제 맞추는 데 더 집중을 하자면 3번이 의심스럽네요. 아 3번이요? 네. 아레나 데스크가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지난주 장인어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1부, 2부, 3부 광고 시간에 프리미엄 스토어 에피소드 1을 틀어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닉스 퀴즈 이벤트까지 설명을 모두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인 아웃솔 장인 현솔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쯤 좁사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장인님은 왜 아우렐리온소를 하셨는가? 저는 아웃솔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아웃솔이랑 탈리아가 동시에 나왔죠. 거의 오. 비슷한 시즌에 나왔어요. 아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군인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외박을 나갔어요. 네, 군대에서 외박을 나가죠. 예? 아 이제 주로 이제 그거를 군대에서 외박을 나가면은 롤박이라고 하거든요. 아~ 아침부터 다음날 복귀까지 롤만 해요. 아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롤박이 있는데 제가 그걸 나가가지고 이제 아 이걸 탈리아 아웃을 뭘 해볼까 하다가 저는 일단 좀 남자로서 네. 간지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용이 좀 멋있잖아요. 아 맞아요. 동양의 용, 우주, 뭐 폭풍, 뿌앙의 남자의 마음을 울린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웃을 그때 처음 하자마자 아 이거 내 챔프다. 존나 간지난다. 아 멋있다. 너무 많이 간지난다. 너무 엄청 엄청 엄청나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아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때가 떠올라서 네. 그때가 떠올라서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웃솔에 빠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부터도 아웃솔을 계속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좁사리는 아우렐리온 솔 하면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 네. 예. 네. 솔직 담백이 쌀의 매력이니까. 싫고 야함체 같습니다. 아우렐리온 솔이 그 당시에 꿀빨러가 많았어요. 마스터 티어 이상에 있는 아우렐리온 솔 유저가 네. 미드라이너의 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꿀빠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약간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 아우솔이 모스트 원이고 티어가 높으면은 이거 실력으로 간 게 맞나라고 의심을 했었다. 네 다이아 4친구들이 마스터까지 쭉 올라갔다니까요 그때.
아웃솔이 그 당시에 이제 바텀 3레벨 로밍이 진짜 좋았어요. 오. 그래서 맨날 바텀 가고 미드 가고 바텀 가고 미드 가고 해서 네. 우리 바텀 터지면 게임 끝났거든요. 장인님은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안 하셨죠? 네. 네. 그때까지는 저는 꿀을 빨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아, 제 생각에 이제... 그 당시에 하셨으면 1000점 찍었어요. 아, 젤린저 1000점? 네 1000점 찍었습니다. 프로제이 네.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와보니까 이 아웃솔의 위상이 그때 어떻던가요? 아 이제 관짝에 들어가 있었죠. 아 이미 관짝에 들어가 있었고 못질까지 돼 있었나요? 그렇죠. 너프를 끊임없이 해놓은 상태에서 네. 저는 이제 전역하고 아 이제 나도 티어 올려야겠다 아웃솔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아웃솔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웃솔이 너프를 당한 건지도 모르고 계속 네. 하고 있었어요. 아, 아 인정하면 정정당당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또 탈리아의 시대였거든요. 맞아요. 탈리아가 더 얌체 같았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탈리아가 하고 싶지 않았나요? 탈리아는 저는 탈리아 약간 그 탈리아 같은 경우에 W 같은 의존도 스킬이 W가 너무 의존도가 강해서 아, 그렇죠. 그 지각 변동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 좀 맞죠. 상황이 있죠. 맞죠.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맞나? 잘 네. 못 맞추기 때문에 차라리 아웃솔을 그냥 더 재밌고 더 멋있기 때문에 아웃솔을 그, 했습니다. 예, 근데, 재밌고 멋있다는 점 좀 인정이 되는데 아 얘기하세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게 그 네. 아우렐리온 소레 시대가 가고 나서 탈리아가 떴단 말이에요. 네. 탈리아 뜨고 한참 지나서 이제 막 미드에서 카사딘도 다시 나오고 맞아요. 거기에다가 조이가 나오면서 맞아요. 최고 얌체가 나왔거든요. 요새는 아칼리도 나와요. 이렐리아랑.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우렐리온 소를 지금도 할 수 있는지. 아우솔 자체는 일단 라인전 상대하고는 무관하게 아우솔 자체가 로밍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로밍으로 풀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습니다. 로밍으로 전장을 지휘하는 네. 마에스트로. 네. 상대는 뭐가 하든 상관없다. 네. 그리고 나는 로밍을 간다. 네. 그런 너랑은 반반만 가고. 그래서 제 부캐 닉네임이 라인전 너나 해. 아, 나는 라인전 안 해. 그렇죠. 맞죠. 좋은 마인드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아까 장인님 멘트를 듣고 네.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아니 탈리아 지각변동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아우렐리온 솔도 이거 스킬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맞춰야 초보자들은 Q 맞추기 어려워요. 네, 맞춰야 스톤 걸리고 궁도 논타 계시고 그렇죠. 솔도 스킬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왔는데 아우솔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우솔이 어려운 챔프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샷도 잘 못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아우솔을 시작한 면도 있지만 이제 초반에 W를 맞추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힘든 걸 인정하고 저도 초반에 많이 실수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QR 콤보 직선으로만 던지죠. 네. 그리고 W도 그냥 이제 W를 켜놓고 상대 스킬을 피하면서 시야만 넓게 봐주시면은 충분히 딜을 넣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솔이 괜찮은 챔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이속이랑 로밍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네. 그런 스킬샷과 관계없이 초반에 게임을 터트린다는 마인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과연 말하는 것처럼 잘할 수 있을지 또 인게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솔이 요즘 확실히 많은 분들이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좀 롤을 접하신 분들은 아웃솔 지금 W가 뭐예요? 어떤 스킬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아웃솔 스킬들에 대해서 또 장인님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자, 네, 패시브부터 좀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패시브 우주의 중심 요거는 어떤 스킬이죠? 네, 일단 패시브 자체는 정말 간편한 게 네. 아웃솔이 진짜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롤에서 챔피언 중에 제일 개성이 강한 챔피언이죠. D라는 그렇죠. D라는 방식이 아웃솔처럼 똑같은 챔피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얘는 그 패시브로 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위성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다른 챔피언들은 뭐 주로 평타 위주 예? 아니면은 스킬 샷을 맞춰야 되는 위주 뭐 르블랑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웃솔이 가장 이렇게 동그란 위성만 맞춰주면 되는 이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가장 개성이 뛰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패시브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패시브는 이렇게 위성 이게 바로 패시브입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다. 특별한 건 없고 네. 네. 이제 다음으로 Q를 보시면은 네 Q 스킬이요. Q 스킬을 보면은 Q 스킬도 일직선상으로 Q를 원반을 하나 던져요. 이렇게 퓨 던져서 이렇게 던지죠.
그리고 Q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추가적으로 뭐 팁이나 이런 거 설명하자면 예. 네. 이렇게 볼 때 여기 실선 보이시나요? 아, 네 옆에 뭐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 던질 때 딱 나오네요. 네. 이 실선이 밖으로 이 위성의 가장 중심 이 부분이 이 실선 밖으로 나갔을 때 자동으로 터진다는 거. 오. 그리고 맨 처음에 봤던 매드무비에서처럼 원격을 만들 때 이 네. 실선 안으로만 저거를 유지해주면은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원기역을 만든다는 거? 네, 그런 포인트가 또 있군요. 네네네. 자, 다음으로는 네. W 스킬. W 스킬은 이제 단순하게 W를 켰다가 다시 끌 수 있는 그런 스킬이고요. 이게 범위가, 사거리가 좀 늘어난다는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오. 사거리를 이제 일반 이 정도 사거리에서 네.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오, 늘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Q 스킬을 그러면 원할 때 터트릴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Q 스킬은 원할 때 터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쓰자마자 뭐 즉시적으로 터트릴 수는 없고 예. 쓰고 거의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사거리쯤에서 터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바로는 못 터트린다는 점. 그럼 저 사거리에 닿을 때쯤 닿지 않아도 내가 Q를 다시 누르면 터트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 스킬입니다. 요게 또 솔의 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아가는 것부터 벌써 멋있죠. 아, 그렇죠. 이 약간 뭔가 이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중2 감성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야, 얼마나 잘 날아갑니까? 이거.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날아가다가 네? 이렇게 깃털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네? 바로 떨어진다는 거. 확실히 이게 저 용의 형상이 서양의 용이 아니라 동양의 용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동양에서 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아, 스치면 바로 내려오네요. 스치면 바로 이제 연이다 싶어서 내려오죠. 그렇군요. 그렇죠. 자, 저건 이동기라는 거고 이동 그 거리가 스킬을 찍으면 점점 늘어나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네, 처음에 스킬을 찍었을 때 뭐 어느 정도 사거리가 있다 싶으면 네. 두 번째 한 번 더 찍으면은 거의 뭐 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킬샷을 찍을 때 장인님은 이 스킬을 하나만 찍나요? 아니면 좀 빨리 찍나요? 저는 이제 3레벨 때 하나를 찍고 네. 그 다음에 7레벨쯤에 그쯤에 이제 내가 로밍을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타이밍이다 싶으면은 하나를 더 찍어주시고 네. 더 멀리 빠르게 합류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7레벨은 되게 독특하네요. 네. 보통 주스킬을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때가 7레벨인데 네. 그 타이밍에 주스킬보다는 이동기를 7레벨, 8레벨쯤에 그리고 약간 유학 자기 융통성 있게 좀 그런 상황에 딱 7레벨을 찍었는데 어디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바로 2를 하나 더 찍고 빨리 날아가 주시는 거. 그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때 찍는다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좀 찍어야 될 때도 그렇죠. 있다.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이 궁극기입니다. 궁극기죠. 야, 아주 멋있거든요. 뿡. 예, 바로 이제 또 혹시 디지몬을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 청룡몬? 아니면 메탈 시드라몬이라고. 아. 용의 콧물. 그렇죠. 아, 너 모르나? 기억 안 납니다. 용의 콧물 모르나? 기억 안 납니다. 아, 이걸 모르나? 기억 안 납니다. 여기서 용의 콧물 한번 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왠지 그레이몬 만나면 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워그레이몬 만나면 발톱에 죽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예. 맞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용의 콧물이라고 장인님은 부르는 저 성운의 공명. 그렇죠. 예. 앞으로 이렇게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일정 사거리만큼 넛백을 시킵니다. 보시면은 딱 여기 선이 약간 보이죠? 네. 딱 여기까지 넛백을 시켜줍니다. 시키고 네. 그럼 그 선 밖에서 맞으면 어떡해요? 이제 선 밖에서 맞으면은 슬로우만 슬로우 효과만 두고 뒤 들어가고 네 그런 네. 식입니다. 그래서 아웃솔의 기본 콤보가 QR 콤보죠. Q 사거리만큼 이게 밀려나는 사거리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QR 콤보를 써주시면은 네. Q가 날아가면서 R이 밀쳐내면서 그 동시에 터집니다. 아~ 그래서 딜과 스턴을 같이 넣을 수 있죠. 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콤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게임 중에도 그 QR 콤보를 맞출 수 있을지 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슬 Q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장인어른이 뭐 매번 우리 장인님이 멋진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왜 웃어요? 아, 오늘 미션 뭐 무난한 것 같아서요. 아, 그쵸? 네. 네. 지난주에 제가 미션을 네. 만들었는데 네. 어우, 원성이 자자했어요. 아,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좀 쉽게 좀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왜 웃어요? 오늘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자, 나오고 있네요. 아. Q 스킬로 4인스 턴 성공하기. 방금 매드부비 초반에 네. 그 본인이 저... 하셨던 거잖아요. 아. 원래 해봤죠. 사람이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정글에서 싸우는 거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글에서 싸우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혹시 네. 이거 하면은 어떤 상품이 있나요? 아, 이거 하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아, 문화상품권. 네. 아, 벌써 문화상품권 가진 것 같네요. 그, 오, 자신감. 난 당연히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런 장인님의 플레이를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다고요? 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죠. 아, 유튜브. 그리고 그렇죠. 트위치 스트리밍도 함께 네. 또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그때 뭐 현솔님이 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방송에 출연하면서 바로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댓글 인증 이벤트 네. 제 페이지에 제 유튜브 채널 이제 최근 영상에서 네. 댓글로 제 채널 댓글에다가 뭐 오늘 생방송 잘 봤습니다. 오늘 실력 잘 봤고요. 뭐 네. 구독했습니다. 뭐 이런 거 마지막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상점에서도 안 파는 아무무 스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점에서도 안 파는 일명 꿀열매 아무무죠.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자, 그거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추첨을 통해서 몇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제가 한 15분. 우와! 엄청 많네요. 15명이요? 그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 바로 쓰러 가세요. 바로 가져가시면 네. 됩니다. 이거 약간 경쟁률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경쟁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나쁘지 않거든요.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PD님도 방금 댓글 달았다는 거. 네, 검은 마음의 PD님이죠. 그렇죠. 네. 제일 먼저 올라간 댓글이기 때문에 거르셔도 되겠네요. 아, 저는 또 공정하게 딱 그 추첨기로 하겠습니다. 아, 추첨기로? 네, 뭐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가 잡혔어요. 네. 네. 다행히도 미드에 걸렸습니다. 요즘 저희 장인어른이 1부가 보통 1시간이 넘어요. 1시간이 아, 지금 넘어요. 행복해요. 벌써. 네. 벌써 행복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소울 장인분이 오신 거에서 너무 감사한 게 아우렐리온 소울은 경기를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오. 잘 되면은 금방 끝납니다. 잘 안 되면요? 잘 안 돼도 평균 경기 시간이에요. 버티기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미니언 클리어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소울은 초반에 운영하기도 좋고 초반에 터트리면서 특히나 상위 티어는 포기를 잘 안 하지만 네? 하위 티어 분들 부실 골프 뭐, 분들은 플레이까지 하위 티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요새 반대 아닌가요? 세기 말은 상위 티어가 썰은 더 빠른데 순삭이잖아요. 그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만에 게임을 끝내버리겠다. 그렇죠. 무섭네요 저. 어마어마합니다. 네. 5분 만에 상대팀에게 연운을 선사하겠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주겠다. 그쵸? 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저 보시면서... 당하고 왔거든요 어제. 아, 그래요? 네. 제 플레이보다 채팅창에 유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솔 골랐어요. 아, 밴도 안 됐다. 근데 요새 미드에서 솔이 어떤 정도의 티어를 가지고 있나요? 라인전 단계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라인전 단계에서 너무 강력한 챔프들이 많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로 티어를 따지자면 진짜 한 3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렵네요. 네, 라인전은 별로네요, 그냥. 네, 라인전은 확실히 힘들고 이제 어느 정도 로밍으로 진짜 아웃솔은 로밍. 로밍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미드 파이크가 나오더라고요. 아, 크나틱의 캡스가 유행시키고 갔다는데 맞아요, 맞아요. 당해 보니까 짜증이 나요. 벌써 네. 두 번 당했습니다. 예. 로밍이 생각보다 매우 매서워요, 그게. 예, 진짜 좋더라고요. 예. 그 딜도 잘 나오고. 그 파이크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그 파이크랑 비교하자면 일단은 뭐 AP와 AD 정도? 근데 파이크 자체가
너무 매섭게 당해가지고 아직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오.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이른 것 같다. 잘 모른다. 어? 상대팀의 우울은 설마? 어? 설마 게리 형? 어? 있으면 혼내주죠. 아, 이 형 저격했나? 있으면 혼내주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룬은 어떤 걸로 가시나요? 룬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난입, 빛의 망토, 김이남, 무리를 걷는 자. 그리고 보조에는 영감에서 비즈킥과 물량. 시간 내공 물량.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메카솔도 네.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카솔은 2부에서 지금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네. 메카솔은 저희가 2부에서 같이. 이거 바로 가도 돼요? 거르겠습니다. 저격밴을 당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쵸. 예, 위험하죠. 저희가 메카솔은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 근데 사실 요새는 저격밴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밴할 만한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서 솔 열어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칼리 같은 거 풀리면은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칼리. 저거 지금 시간 왜곡 물량 바뀌었는데 어떠냐고. 네, 질문 올라왔어요. 저거로 보면은 이제 이게 룬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네, 피디님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네. 최근에 이제 원래 좀 대표적으로 드는 룬은 이런 식으로 들고 보조에서 보통 분석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네, 이번에 시간 왜곡 물약이 20% 지속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게 삭제되고 이렇게 비즈킷을 사용하면은 체력이나 마나 회복량의 50%를 즉시 회복합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거는 그대로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이게 체감이 되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비즈킷을 들고 해봤는데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효과가 괜찮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확실히 부패 물약과 비즈킷을 먹었을 때 50%가 확 늘어나는 게 예. 굉장히 그 순간적인 맞다이나 네. 그런 전시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대1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차는 게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대 더 버틸 수 있다는 게 부패 물약이 총 체력을 125를 회복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50%면은 62.5 네, 그 정도를 회복을 시켜주죠. 그런데 아우솔이 최근에 너프를 먹었죠. 체력 50의 너프를 먹었는데 네. 그거를 커버를 시켜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비스킷까지 들고 있으면은 부패 물약을 먹어서 한번 회복을 한 다음에 전시 중에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퍼센트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비스킷은 네. 그러면 잃은 체력에서 거기서 비스킷을 한 번 더 먹으면 거기서 또 차요. 그래서 순간적인 마나 관리도 가능하고 네. 체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음비로 바삭바삭 했을 때 호로록 하고 올라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대방도 딜 계산이 힘들어지고 얼타겠죠, 살짝? 그럴 수 있죠. 저거 뭐야?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얘 피가 왜 찼지? 힐 들었나? 뭐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채팅창에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닉네임은 왜 현솔로 하셨는지. 아, 닉네임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진짜 약간 의미 없는 뭐 이런 걸 하려다가 뭐 프라이팬 막 이런 거 하려다가 프라이팬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려고 하다가 팅팅팅팅탱탱 아세요? 그럼, 네 알죠. 아, 엑스맨도 보셨구나. 저랑 코드가 잘 맞으시네요. 엑스맨 되게 좋아했는데 예. 그러다가 그냥 뭐 제 이름이 김유현이고 예. 아울렐리오 솔에 솔을 따가지고 현솔 했습니다. 사람 이름 짓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니까 매번 쏘라 이걸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뭐 팬분들이 다들 뭐 들어오실 때마다 쏘라 해 주셔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걸로 갔군요. 네. 예. 그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아까 뭐 현솔 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팬분들이 좀 보였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막 이제 뭐지? 이거 방송 보려고 기다렸다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분. 사진까지. 팬 서비스까지. 소정의 선물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시간이 비고 있으니까 그 장인님이 오늘 네.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네. 이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고 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영상의 댓글에
오늘 영상 되게 생방송 되게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은 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아모모 스킨을 상점에서도 팔지 않는 아모모 스킨 크로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1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명. 네. 네. 웬만하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다행이다. 이번에도 미드. 미드 잘 잡혔네요. 네. 네. 채팅창에 하필이면 왜 아무무야 이런 말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무 귀여워요. 아무 우리의 친구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아, 왜요? 아, 아무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아무무 옛날에는 LTE 아무무로 정말 정글 폐왕이었는데 아, 그렇죠. 사랑 네.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그렇게 됐죠. 네. 티모만도 못해요. 맞아요. 예. 네. 네. 옛날에는 티모만 골라도 욕먹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젠 아무무를 고르면 그렇게 되죠.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클템 해설님께서 이제 현역을 떠나고 클템 해설로 왔을 때 그때가 좀 분기점이 아닌가. 아~ 네,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아무무가 소외받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클템님이 클무무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하고 네. 근데 그렇게 소외된 챔피언들 많아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채널 보니까 네. 그 솔 스킨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저는 솔을 좋아하기 때문에 솔 스킨 뭐 크로마 다 있습니다. 크로마까지. 네. 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렐리아. 이렐리아를 미드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가요? 미드에서 만나면은 이렐리아는 이제 이 스킨만 잘 피해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바꿔 말하면 맞으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요? 맞으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머리를 내려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맞으면 죽는군요. 맞으면 죽는다.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군요. 맞으면 죽어야 됩니다. 네. 채팅창에 솔 스킨 중에 모션이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이런 말이 올라왔는데 모션이 어떤 거죠? 뭐 평타, 그 평타 모션이나 스킬 모션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평타도 뭐 웬만하면 아 스킨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킨이요. 스킨은 저는 잿빛군주. 잿빛군주. 네, 스킨은 잿빛군주가 좀 이유가 있다면? 멋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네, 멋있습니다. 네, 멋있는 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또 남자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또 메카닉, 이 머신, 이 기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 메카솔 스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카솔 스킨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게임을 딱 픽을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죠? 아우솔님 제가 이번 판에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야, 이렇게! 와. 이거 꿀팁인데요? 와, 그래! 챔피언과의 교감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스토리 자체가 소환사와 챔피언 간의 커넥션이거든요. 그렇죠. 와, 이런 식으로. 이거 람보스도 되겠네요. 그래 하는데. 그러네. 네. 람보스도 되네. 그렇죠. 놀랍네요. 전 상상도 못했는데.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 유튜브 채널 홍보하고 계시고요. 와, 몰랐다.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네. 요즘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다. 와, 진짜가 나타났다. 네. 아, 근데 아우렐리온 솔 목소리에 스웩이 넘쳐가지고 네.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상대 팀에도 진짜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카이사. 전 그거 말고 지금 헤카림만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점화 순간이동 헤카림이면 껌이죠. 요새 유체화 헤카림이 진짜 당해보면 미치거든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뒤통수 맞으면 죽습니다. 그럼 점화 텔은요? 저거는 문제 없어요. 저건 문제 없어요? 강타 유체화 정글 헤카림이 네. 진짜 탑 다이브 오면은 미쳐버립니다. 알아도 못 피해요. 이 친구가 탑이거든요. 진짜 갑자기 표식 띵 하고 뜨는 순간 네. 뒤에서 발차기로 한번 밀어내면 반피가 사라져요. 이거 죽었다라고 부착을 해야 된다. 네, 제이산 입장에서 너무 끔찍합니다. 네. 오, 귀엽다 미니언들. 저기 보면은 홀로그램이 춤추고 있어요. KD 아리 이쁘죠? 네. 아리 좋아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배우신 분. 저도 아리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아우솔이 그 헤카림 약간은 카운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헤카림이 이제 달려들면은 W도 꺼지고 환영합니다. 궁쓰면서 달려들면은 CC 면역 때문에 밀려나지도 않기 때문에 오가 좀 힘든 편입니다. 생성까지 30초. 그리고 저희는 또 탑 녹턴이 나와가지고 네 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녹턴 대 헤카림 진정한 자동 교천이죠. 근데 녹턴이 더 세요. 타고의 마법은 추억하지만 과연 결론도 녹턴이 세다로 나올지. 또 헤카림이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스펠이 없으니까 전멸이 없는 걸 리신이 잘 스노우볼을 굴려준다면 탑이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랩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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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습니다. 탑에서 전멸 안 들고 있는 헤카림한테. 오. 아니면은 본인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리신이 탑에 안 가면은. 네 맞습니다. 내가 달려간다 할 수 있잖아요. 아우솔은 특히나 이제 정글이랑 같이 동선을 맞추면서 네. 터트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새 바위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우솔은 바위계 싸움이 어떤 편인가요? 아우솔 바위계 싸움 정말 좋습니다. 아우솔은 이제 합류가 빠르기 때문에 이속이랑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합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렐리아가 이렇게 번데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평타로 번데기를 한번 빼줍니다. 그리고 CS를 다 먹어주고.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다 때려주고. 때려주고. 먹겠죠? 또 때려주고. 다 때려주고. CS는 놓치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거리가 원거리보다 비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제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처음 네. 근접 미니언을 놓치면은 급한지거든요. 이번에 세 개 먹었잖아요. 네. 이판은 이겼습니다. 오 벌써. 야. 야 이분 컨셉 확실하신데. 야. 루틴이죠 루틴. 네. 그게 다 모종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첫 기회한 때 무슨 아이템이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겠죠. 진짜 이유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라인을 밀어주고 리신이 편하게. 바이게랑 동선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팔라브리에다가 와드를 해주면은 나중에 그라가스가 먹을 때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턴이 퇴근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 퇴근 안 했네요. 오. 퇴근을 한다기보다 약간 외근을 가는 느낌이네요. 귀환을 하니까. W 스킬은 보통 네. 초반에는 아끼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마나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래 여기 이르 아, 이거 되게 해서? 위험해 보이는데요. 방금 네. 무빙, 무빙 많이 터트려서 터주고 네, 스턴도 맞춰주고 스킬 계속 때려주고. 아 마나가 벌써 아 역시 이겼기 때문에 이거 저희 거죠. 오, 네. 좋네요. 탑에서 그 사이에 솔로킬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네. 또 라인 복귀. 이러면 라인을 지금 태웠기 때문에 이렐리아가 손해입니다. 그쵸 엄청 이득이죠 지금. 네. 피해주고. 아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네. 경험치만 먹으면 되겠죠. 방금 되게 많은 플레이가 지나갔었죠. 이 스킬로 합류하는 플레이, 중간에 이렐리아의 스킬샷을 보고 멈춰서 피하는 플레이, 데미지를 넣는 플레이, 합류하는 플레이. 이거 지금 또 교전이 일어나죠. 네, 지금 마나가 거의 없지 않나요? 지금 부패 물량 먹으면 또 차기 때문에. 저거를 점화 붙여주고. 네, 벌려주고 팡! 나이스! 그러면 이엘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이에 라인을 푸시해줍니다. 네. 더군다나 바텀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 판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게 바로 픽을 할 때 아우솔한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챔피언 간의 유대인가요? 그렇죠. 아 약간 종교네요. 아우솔이 또 뭡니까? 신 아니겠습니까? 이 룬테라,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의 가시죠. 아 룬테라 사세요? 예, 우주의 신. 예, 룬테라 정도로 손가락으로 부서뜨릴 수 있는. 예. 또 스토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아우솔이라는 친구가 자비로워요. 아 그렇죠. 덕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렇죠. 예, 마음만 먹으면 이 봉인 다 깨고 룬테라 깨부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좀 놀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라가스가 위에 거를 다 먹었을 거예요. 정글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칼레브리에다가 와드해주고 이런 열매 같은 거는 바로 터뜨려줍니다. 네. 이렇게 아웃솔의 생명 중지 사상을 받들이셔가지고 대포도 몇 번 놓치시고. 그렇죠. 네. 지금 바텀 로밍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시야에서 방금 와드 박으신 거긴가요? 네 그렇죠. 지금 핑을 찍고 있어요 리신이.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렐리아가 Q를 탔으면은 킬각이었는데 네. 네.
잘 이델리아가 참았네요. 보통 저런 거 참기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이델리아는 Q로 막타를 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참기 힘들다. 보통 지금처럼 뭔가 잠깐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팁이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내가 로밍을 갈 곳이 어디가 나올까를 계속 주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또 바이게가 나오죠. 네. 그리고 탑 쪽에서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네. 사운드 벌어지고 있어요. 대포는 챙겨주고. 네. 아아아아. 노트님. 있었고. 이제 같이 합류를. 자 지금 가는 거죠? 날아가고 있는데 가다가 말았습니다. 말고요. 이거는 이제 더 밀리면은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도 괜찮아. 지금은 타워에 가까우니까. 네.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방금 조금 위험해 보였는데.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바로 뿡. 우와. 방금 보신 것처럼 비스킨 먹었을 때 체력 찼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진짜 잘하시네요. 방금은 이델리아 데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집 가서 카탈리스크랑 핑화. 핑화는 집 갈 때마다 사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델리아 노플 노스펠. 체크까지 딱 해주고. 야 이렇게 멋있는 데미지 플레이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그곳이 어디죠? 그곳은 바로 현설 유튜브. 아 그렇습니다. 현설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우토의 장점이죠. 바텀에서 만에 하나 교전을 치더라도 이렇게. 와 네. 파이크 잘했네. 나이스죠. 바로 부패 물량 먹으면서. 네. 계속 버프 받고. 자 이 더러운 아기 무리들 용서하면 안 되죠. 겁나 오래 버티는데요. 오 네. 아쉽네요. 무르가나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버텨서 네. 꼬였어요. 그러면 결국 파이크까지. 네. 이거는 좀 손해가 큰 것 같아요. 네, 미드 웨이브까지 타고 있고. 그래도 킬은 뭐 카이사가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네, 그나마 다행이죠. 네. 갑자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싸해졌습니다. 네. 완벽한 솔 분위기였는데. 오, 지금. 탑에서 한번 해주나요? 노토님?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뜨고. 리신이 마무리해주겠네요. 자, 리신님. 이거 이렐리아가 지금 안 보이죠? 눈가 빗나갔나봐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논타키팅 스킬 맞추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솔의 저 유성을 쉽게 맞추는 팁이 있다면? 유성을 쉽게 맞추는 팁은 시야를 최대한 넓게 보세요. 시야를 최대한 넓게 보고 상대 스킬만 피한다는 느낌으로. 야 마르신데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아우렐리온 솔 평타 사거리가 W 킨 사거리랑 똑같다고. 네네네 사거리랑. 맞습니다. 네. 그렇게 거리 조절하는 게 편하다고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역시 버퍼는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행운을 위해서 스택을 쌓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저는 무조건 행운이 반비례하는 사람이라서. 네. 네. 아 저랑 잘 맞네요. 제가 또 책을 한 권 썼거든요. 호재론이라고. 아 네. 네. 이런 거 호재거든요. 네. 아 지금 2라인에서 딜견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2라인에서는 최대한 이제 당기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그냥 쿨하게. 네. 어차피 뭐 여기서 딜교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리신이 딜을 봐주고 있다면은 딜교를 해도 좋은데. 네. 리신이 지금 멀죠. 그리고 그라가스 상대 정글 동선도 안 보였기 때문에 당겨주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그라가스 보였죠? 이건 빠르게 밀어주고 합류. 네. 라인을 밀 때는 큐스킬 밀고. 네, 그리고 바로 가죠. 자, 큐스킬 스킬이에요. 아,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렐리아가 미니언 손실을 하기 때문에. 그쵸. 아까 바이게 싸움에서 보여주신 그런 플레이였죠. 이 맛있는 블루가 나와 있어요. 자 챙겨줬습니다. 챙겨주고 대포 라인 다시 챙겨주고. 네. 그라가스가 바텀 동선이기 때문에 바텀 분들이 알아서 잘 차려줄 것 같아요. 아 믿는 거군요. 보통 이렇게 그 믿음의 롤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 그렇죠.
네, 장인님은 믿으시네요. 그라가스가 바텀 동선이고 이렐도 지금 바텀 봐주는 동시에 저는 이제 탑을 한번 봐주는 게 좋습니다. 네. 대각선의 법칙이랑 다르네요. 위아래를 다 보겠다. 네. 좀 빼달라고. 그래서 오, 좀 시원하게 한번 터졌어요. 이런 식으로 라인에 빨대기 푸시를 해줘야지 주도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밀어놓고 상대편이 백업을 못할 때 다른 거에도 다른 라인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용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무난하게 용을 다시 또. 네, 이러면은 손해가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도와주고 왔을 때 마나도 블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깜깜하고요. 자, 깔끔하게 라인 관리가 되고 있고 옆쪽 여기 빼줄게요 이거는. 여기 헬까지 탁. 오, 저기를. 오, 저 텔은 무슨 의미죠? 아, 싸움 나면은 합류하기 좋은 위치가 저기밖에 없다는 건데. 아, 뭐 네. 아니면 도죠. 녹탄이 만약에 불 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대포 라인에 때 이제 집 한번 다녀올게요. 지금은 이제 쿨 타이밍이긴 한데. 아, 네. 네. 집에 갔다가도 이 스킬로 합류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라인 합류하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렐리아는 또 푸시가 빠르기 때문에. 네. 얼굴을 보여줘서. 대포는 뭐야. 아, 그렇죠. 아까 하나 먹은 게 되게 이상했어요. 네, 네. 그렇죠. 라인 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인을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대포를 많이 챙기는 거는 둘째죠. 두 번째. 이 친구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저를 묶어놓고 있다는. 오, 나는 화나게 푸시하고 있다는 거. 집에 가지 마라.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대포를 그렇게 잘 놓치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런 거는 이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 배울 필요가 없다. 아, 업계 기밀이군요. 네, 약간 좀 위험하네요. 아이고, 옆 동네가 터져버렸어요. 아, 이거는 뭐 리신이 어쩔 수 없었죠. 계속 녹턴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먼저 합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는 그러면 라인을 빨리 밀어주고 바텀을 한번 볼게요. 네. 파이크가 죽어있긴 하지만 그대로 로밍. 자,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한번 들어가 주려나? 아우, 와. 와, 무빙. 빠질게요. 와,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되게 부드러우시네요, 이렇게. 네. 슬쩍. 그렇죠. 네. 스무스. 스무스. 첫 템은 보통. 저는 보통 로아를 올립니다. 거기다가 이속 신발. 좀 더 이제 로밍을 많이 가고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로밍을 저는 무조건 이속이 빠른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기동력은 어떤가요? 상대를 타격하면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건가요? 기동력은 좋지 않습니다. 오, 단호하시군요. 아, 저거 잡고 싶은데. 잡고 싶은데. 세미 원교. 오, 나이스. 먹어주고 여기서 저희가 비록 포부를 밀렸지만 네. 전령까지 챙길 수 있는 각이 나오죠. 네. 그렇죠. 전기를 보내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빠르게 라인 합류까지. 파이크가 사실 라인을 또 봐주고 있었네요. 그리고 라인 다시 밀고 지금 네. 여기에다 터졌죠. 살짝 도와달라고 돈 찍어주고. Q 빠졌으니까 완전하게 한번 받아주고. 예. 자연스럽게. 옆에서 와요. 근데. 이런 건 맞아도 괜찮아. 저 옆에 친구들이 오히려, 있으니까요. 오히려. 네, 이렐리아 저거 어디로 도망가죠? 이렐리아에다가 점화 봐가지고. 네. 땡큐죠. 자, 와, 마무리. 파이크가 슈퍼 플레이를 한번 해준다면. 모르가나 아직 실드 없나요? 자. 그리고 와. 없어요. 궁금 없어요, 헤카님. 헤카님 궁금 없어요. 와, 나이스. 방금도 비스킷으로 살았죠. 와, 영야. 왜 이거 진짜 꿀론이네요. 근데 그 사이 옆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시 가나요? 왜 집에 안 가고요? 이걸 합류해요? 빼곤만. 네. 길을 살짝 봐주는 거죠. 네. 약간 용기를 주는 느낌. 저거는 이제 물이 흔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무리하는 광경. 찍어주고 빠지도록 네. 합시다.
약간의 무리가 있었지만 뭐 괜찮아요 상황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전령도 먹었고 네. 킬도 먹었기 때문에. 아, 녹턴은 이 웨이브를 놓칠 수 없네요. 그렇죠. 먹고 갑니다. 먹어야죠 저런 거. 그럼 지금 두 번째 코어템으로 어떤 걸 가실 건가요? 두 번째 코어템은 조냐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헤카린 같은 경우나 그라가스, 이렐리아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챔프들이라서 일단 초식에 하나 올려주고 한타 때 한 번 더 비빌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깔끔하게 블루 챙기고 자연스럽게 바텀. 네. 자, 궁극기 있습니다 지금. 자, 갖고 있는데 전멸이 없어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아마 이제 저거를 밀어줄 겁니다. 네, 타워를요. 아, 라인 복귀도 빨라요. 네, 솔의 장점이죠. 솔은 이 스킬을 계속 쿨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오, 좀 이유가 있다면요? 그렇게 해줘야지. 일단 또 저 친구를 좀 잡아야겠네요. 네, 지금 집중해야 될 때. 그래야지 보다 더 맵을 넓게 쓰는 거니까. 네. 뿡. 네. 아. 버렸어요. 이걸 녹턴 공포가. 예, 그리고 끝까지 딜 넣었어요. 야, 나이스. 이엘리아가 조금 실수를 했죠. 저한테 QQ를 바로 써가지고. 제가 빠질 틈이 생겼습니다. 예. 와, 플레이가 너무 안정적이고 잘하세요. 그라가스. 무빙. 그리고 그라가스도? 는 무리. 예. 지금 이제 챔피언이 두 명밖에 없죠 상대. 그라가스랑 그라가스 궁 빠졌고. 그러면은 무난하게 타워 데미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오, 그라가스 이 녀석. 땡큐. 무리했죠? 완전 땡큐. 네. 땡큐죠 이러면. 바로 300원 챙겨주시고. 오. 이거 솔 캐리 가겠는데요? 네, 지금 하드 캐리 각이에요. 아, 역시 기도. 아. 챔피언과의 유대. 와. 이러고 용까지 챙겨주고 있죠. 네. 보통 이제 덱을 믿고 나를 믿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소울을 믿고 나를 믿는 거군요. 와, 기도 메타. 네, 기도 메타. 이 기도 메타가 보통 카드 게임에만 통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이 모바 게임, AOS 게임에도 통하는군요. 아, 맞습니다. 와, 이 전자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논리였네요. 네. 탑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딜을 봐주겠죠 적 팀이. 네. 저희도 봐줘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멀죠. 네, 이미 죽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쯤에서는 아우솔의 역할은 라인 관리를 해주면서 최대한 백업 같은 거는 바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또 한 명이 이런 경우에는 게임이 살짝 이상해지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갑분싸 타이밍이 왔거든요. 캐리하기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내가 5인분을 해야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오. 이거는 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5인분이라 야.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네. 지면은 내 탓. 지면은 5인분을 못한 내 탓이다. 오. 아. 쓰레기 같은 팀원 탓 이런 거 안 하시고. 아, 그렇죠. 네. 힘들 때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아, 힘들 때. 제 방송 보시면은 네. 탓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장난이고 저는 탓은 잘 안 하는데 이제 또 너무 고의적인 것만 아니면 이런 건 이제 헤카림이 좀 깊죠. 그렇구나. 자기 그 궁이나 이속 믿고. 네, 지금 막 들어가 있는 건데 정의의 심판 내려줘야 되거든요. 블록하면은 뒤로 넘어가시겠죠? 근데 사실 상대방도 약간 비슷해요. 던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아우렐리온 소리 이런 챔피언 잘라먹기 최적화됐잖아요. 그렇죠. 계속 끼리끼리 논다란 거잖아요. 미드 CS를 이제 리신이 먹어주고 저는 집가서 조냐 사올게요. 조냐랑 핑화 두 개. 채팅창에 혹시 생불이세요? 멘탈 되게 좋으시네요. 아, 멘탈이 좀 저는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예. 이게 컨디션 따라 달라요. 아~ 컨디션이 진짜 좋은 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멘탈을 잘. 아, 근데 또 우리 팀이 예, 터져 불었어요. 예.
이게 내가 잘 껐을 때 가장 짱나는 상황. 가자. 오 지금 타. 오 지금 뿡. 좁은 데에서. 오 전면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 비벼주고. 아 이거를. 지선 끌고. 아우. 뭔가 해주길 빌어야 되는데. 네, 안 되죠. 안 되네요. 스나까지 죽어버리네요. 이게 약간 캐리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딜레마잖아요. 나 없는데 싸우지 마. 나 없을 때 싸우거든요. 그것이 현실이죠. 맞습니다. 네. 까비. 와, 뭘 더 해야 되냐. 일단 고민을 해야 돼. 어떤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파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팀들한테 최대한 백핑을 좀 많이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아~ 좀 전투 민족이라서 제가 봤을 때. 아, 네, 굉장히 호전적인 친구들이다. 그렇죠. 네. 지금 상당히 흥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스펠. 자, 또 팀원들에게 스펠 체크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아무도 이 얘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읽었겠죠, 그래도. 그러고 보니 아우렐리언 솔 유저분들이 라일라인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나요? 라일라인은 진짜 좀 W를 맞추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그리고 한타 때도 영향력도 생기고 존재감이 생기는 역할을 해줘서 라일라인은 꽤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우솔이랑은 진짜 잘 어울리는 아이템. 필수템인가요? 그렇죠. 필수템. 진짜 부득이하게 못 올리는 조합이면은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이 스킬을 한 번 더 찍었죠. 지금 바로 도시를 열고 왔어요. 거리 엄청 길어요. 네. 바로 날아가지고 지금 출장 가서. 자 얘들아 아빠가 간다. 이렐리아 아빠가 간다 얘들아. 최대한 트리스타나만 지킬게요. 네. 네. 이렐리아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카이사도 죽었고. 그렇죠. 이거 무난한 승리 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백핑 찍고 바로. 오. 아주 좋죠. 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어쩔 수 없이 그 라일라이를 못 가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상대편이 뭐 이렇게 투코어로 존야를 올렸는데 잠깐 집중. 잠깐 집중하고.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 되게 재밌어요. 네. 나이스. 먹어주고. 라일라인은 이제 딜로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라일라이랑 리안들이 가면 이런 걸 동시에 올리지 않는 이상 딜로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존야를 올리고 이렇게 투코어에다가 여기서 내가 못 컸는데 라일라이를 올리는 거는 노딜이 되죠. 네. 아우렐리오 솔이 약간 상대한 입장에서 보면 타격감이 진짜 없거든요. 맞아도 별로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안 나오면 진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면은 어느 사이인가 죽기 직전이 되기 때문에 오. 딜이 나오는 게 일단 최우선이겠죠. 예. 지금 책을 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소환사 협곡에서 도서관 자주 가시나요? 그렇죠. 보통 제가 가을에 많이 있는 편인데. 아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니까. 이제 곧 겨울이라서 이제 또 가을 보낼 겸 한 권 읽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천고마비의 계절. 상남자시네요. 이런 지식이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굳이 지금 교전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 된다. 그러고 보니 아웃솔은 바론딜이 잘 나오는 편인가요? 바론 딜이요? 네, 바론 딜 제거할 때. 아, 그거는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느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아지르나 이런 챔피언들은 정말 빠른데. 네. 아지르는 탑티어 아닌가요? 네. 근데 좀 느린 편입니다. 아래 때는 어차피 합류해도 늦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라인을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팀을 잘할 거라고 믿고. 네. 구경해주면서 팝콘 한 세 봉지 뜯으면서. 근데 꼭 이럴 때가 제일 불안해요. 잘하죠. 아 좋아요. 화이팅 한번 쳐주면 됩니다. 화이팅. 미시 은파. 자 들어가서. 오케이.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이러면은 탑에 타워 두 개 다 밀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3초 남았죠. 네. 이럴 때는 한 번 더 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려보는 거죠. 네, 욕심을 좀 더 내보는 거죠. 대포까지 있기 때문에. 네.
아, 자, 이런 거는 맞아줄 수 있죠. 예. 버그 유저인가? 어떻게 맞추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쭉 가는 길에 이제 식사 한 번 블루. 우리 파란 거 없네요. 아쉬움을 네. 뒤로 한 채 집에 가십니다. 아 갑니다. 오케이. 두꺼비까지 노릴만 한데 여기서 네. 그라가스가 바로 두꺼비 동선 타면은 또 꼬이기 때문에 또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잘 컸으니까 이렇게 또 라일라이 바로 올려주고. 바로 올려주고. 왜? 지금 너무 잘 컸죠, 진짜로. 그럼 이 상황에서 마지막 아이템은 공허의 지팡이인가요, 라바돈인가요? 이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제 상대편의 탱커가 많다. 그리고 라바돈 공허의 지팡이는 이제 거의 잘 안 올리고요. 상대편의 탱커가 많고 녹여야 되는 친구들이 많다 싶으면은 리안들이 가면. 리안들이 가면은 이번에 또 버프를 최근에 먹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탱커들이 되게 잘 녹여요. 그럼 보통 리안드리를 가거나 아니면 라바돈을 가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편이 또 물몸 조합이면은 라바돈 올려서 그대로 깡딜 궁만 네. 잘 써줘도 원딜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장 이탈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진짜 궁 한 번만 맞아도 네. 너무 느려져서 원딜러 입장에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가볍게 또 블루까지 챙겨줍시다.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술술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곧 있으면 이쯤 되면은 네. 한타 한 번이면은 게임이 끝나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이템을 팔지 말고 부패 물량도 어차피 제가 룬 때문에 도움이 되니까 이속이 올라가서 부패문은 네. 계속 빨아주고 이제 영약을 먹고 도핑한 상태로 전투에 임하는 게 좋죠. 네. 와 진짜 꿀팁입니다. 자, 자 이제 슬슬 이럴 때쯤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죠. 원기옥 네. 들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싸우죠. 예. 바로 싸우면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네. 이각 되게 좋거든요. 여기. 그렇죠. 궁극기각이 너무 잘 나오는 곳이라. 네. 자 구분 진영 구분 진영. 나이스. 너무 좋네. 네. 스킬 뺐고 그 사이 앞쪽에서 한번 버텨주고 이 다음이 문제거든요. 뿜! 느낌이 이상해요. 이거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한타 막이 불었어요. 한 명이 빨려 들어갔어요. 카림이 너무 잘 해가지고 네. 그리고 녹턴도 아이고. 빨려 들어가서 친구? 쿠타님 이거는 이건 제 탓이에요. 이렇게 되면 같이 싸워줬으면 점은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내 도움이 있었다면 예 미안하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저기서 숨어가지고 상대방 죽일 생각하는 게 워낙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워 한번 막아줄 수 있죠. 오 막아주고 다시 집 가서 또 막아줍니다. 사실 이펙트만 보면 원기옥이 궁극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자, 또 미드로 가나요? 네, 이쯤 되면은 여기서는 템을 한번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네요. 다시 리콜. 라바돈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돈을 꽤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네. 자, 원기옥 미니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좋아요. 자 결국 발언 타이밍은 억제기까지는 밀지 못했고 다음 발언이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마 저기서 쇼부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 한 방이 거의 뭐 게임의 마지막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데에서 또 아웃소리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노출에 위험이 노출돼 있어서 예. 되나? 생존기는 굉장히 부실한 편이죠. 그래서 카림이 카림 아 이거 독턴이 마무리 독턴이? 지금 마무리 못했죠? 궁 쓰고 테를 타서 아마 시간이 지속 시간이 예 이거 그냥 약간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서렌 투표 와 캐리하기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버립시다. 버려주고 자꾸 던져요. 버려주고 가는 라인에 밀어버려야지 이제 좀 더 시간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먹히더라도 타격이 적게 밀어버리고 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밀어줍시다. 녹턴이 스틸? 녹턴 탑입니다. 다섯 명 다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정글러 아닙니다. 왜요? 전멸 Q 스틸. 그게 오늘 미션보다 어려워요. 룰루 Q로도 스틸하고 레오나 평타로도 스틸하는데 못할 거 있습니까? 와 맞았으면 위험했죠. 네. 죽을 뻔. 죽을 뻔. 최소한의 이득을 챙겨야 됩니다. 줄 건 줘야 되는 거고 챙길 거는 최대한. 아 이걸 그러갔어봐. 어, 살려주기 위해서 뿜. 서포터가 가져가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정글러가 정글러가.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이 캔 윈. 아 영어로. 야. 근데 여기 영어 쓰시는 분들 대부분 한국인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마지막 한 방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불로 먹고 또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어어 옆쪽 저기 정글에 있습니다 지금 바텀. 어 지금 백업. 자 또 헤카림인가요? 아까는 놓쳤었거든요. 안돼 리신 버텼어요. 리신 버텼어요. 이러면은 전멸 없는 헤카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만하죠. 라일라이라서 또 그쵸 미워진다. 네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사이에 미드 포탑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밀려도 한타에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안 되고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예. 최대한 눈치 봐요. 눈치 계속 봐요. 자, 어. 적들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빠졌어요. 그 사이에 또 블루 챙겨주고. 헤카림이 없을 때 한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브젝트가 싸울 만한 게 없어서. 자, 어거지로. 일단 이래를 문 건 되게 좋아요. 저 마무리 각이 보이거든요. 이래 잡았고 모르가나까지. 자 나이스. 슬로우 걸어주고 완벽합니다. 예, 넌 이미 죽어 있다. 아직 이런 데가 이제 아웃솔이 활약하기 정말 좋은 데잖아요. 카이사를. 네, 저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궁 없는 카이사 정도면은 솔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전멸로 붙어서. 자 잠시 후에 죽겠죠? 어? 전멸? 오 설마? 오? 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방금? 이거를 카이사가 개인기로? 와 끝나겠는데요? 아 와, 아쉬운데? 아 이게 이렇게? 야 여기까지 했는데 교전을 너무 길게 했어. 맞아요 계속 막 아까 죽었던 헤카림 부활해서 오고. 네 거기다가 전국 시계자랑까지 나오면서 저말을 두 컵으로 버텨버려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아 그래도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어, 어? 그렇네요. 나이스 트나가 나왔구나. 나이스 아직 안 끝났네요.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사이 아직 11스택 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 이때 되면 메자이 좀 힘들지 않나요? 근데?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팔아서 도서관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할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라바던 나오는 순간 주문력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자 아직 모르죠. 여전히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렇죠. 아 아까 참 좋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자 한타 때 소울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얘네 초식에 다 빠져서 다음 네. 턴은 저희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오 무조건 이긴다. 자 진짜 무조건일까요? 아마도. 어 왜 이렇게 약한 척 하시죠 갑자기? 친구들이 되게...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아, 기도 메타. 아 그렇군요. 어, 그리고 네. 저희 아웃신이 또 저를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타이밍에서는 지금 봐줄 것도 없고 해서 최대한 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웨이브 정리해주고. 라바돈까지 돈 좀 남았고 바텀 웨이브를 친구 가엔이라서 또 이런 데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와드 확인.
저 웨이브를 맛있게 챙긴다면 라가도 나오거든요. 이미 근데 그 전에 네, 상대방 가속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빨려 들어오면 땡큐이 나죠. 네. 그래서 빨려 들어가요. 들어가 버려. 옥터님. 옥터님. 네. 이거 그래도 쏘리 침착하게 네. 이델리아 스턴 피하고. 자, 딜 넣어주고. 난 가인 하나 빼주고요, 쏘리. 아. 오, 그래도 잡았어요. 그리고 트리는 살았나요? 아니에요. 못 살았어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친구들. 아, 10킬이나 했는데. 아, 이게 안 되네. 아, 라바돈 지금 나왔는데. 캐리 못한 척. 녹턴이 시원하게 던졌네요. 아, 저기를 들어가서. 지지. 지지. 어, 진짜 잘했는데. 와. 진짜 괜찮습니다. 제 일상입니다. 아, 일상입니까? 아, 항상 잘한다 나는. 그리고 진다. 멋있네요. 자. 그렇군요. 아, 아쉽네요. 자, 한번 딜 그래프 좀 볼까요? 아, 네. 예. 네. 이 정도면 3만 넣었겠죠. 자, 족 그래프 3만. 또 강등 방어전이었거든요. 아, 맞네. 0 포인트시군요. 아, 제가 또 일단 딜 그래프를 오, 이렇게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딜을 하긴 했는데 원딜이 조금 아쉬웠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0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 1, 0포인트. 오늘 1패했는데 네. 이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2패를 더한다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승급을 할 것 같습니다. 1티어에서 2티어로. 아, 2티어로. 레벨업. 다이아 2 레벨업. 네, 레벨업. 아, 오늘 다이아 2 승급전 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렇죠. 예. 아, 제가 원래는 이제 마티 승격전으로 이제 해보려고 제가 어제 개인 방송하면서 네. 마티를 가려고 이제 승격전 만들어 놓고 아, 내일 여기 가가지고 세 판을 딱 해야겠다 했는데 0점으로 이제 또 강등 방어전 컨텐츠로 찾아왔네요. 아, 어쨌든 만들어져 있네요.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왔다는 네. 거. 자, 과연 그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장인어른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